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사운드 Theory 회사의 굴포슬런 E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Q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Q랑은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하는 신기한 EQ인데요. 인공지능인 것 같으면서도 인공지능이 아니고 알고리즘 베이스 같으면서도 뭐 정확히 뭔지 약간 애매한 그런 EQ인데요. 뭔가 우리가 어떠한 대역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EQ가 아니라 이 EQ에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 소스를 보낸 다음에 그 사운드 소스를 이 EQ가 실시간으로 아날라이징을 한 다음에 마스킹이 되는 부분들을 없애주고 너무 심한 부분들은 그래서 마스킹을 만드는 부분들은 또 줄여주는 그렇게 뭔가 완벽한 EQ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유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자면 약간 마스터링 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EQ인데요 뭔가 그런 것들을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이 직접 들어보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 EQ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믹싱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한번 제가 작동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작동해보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만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리커버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EQ를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운드 테오리 회사에서 나오는 굴포스 이 매뉴얼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매뉴얼이 약간 애매해요.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이 좀 심플한 편이고 그리고 많은 정보가 나와있진 않고 약간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곁들이면서 한번 이 EQ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리커버라는 파라미터를 올리게 되면은 들어오는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서 마스킹이 되는 부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테임이란 것은요. 어떠한 특정 주파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마스킹을 일으키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 그리고 제가 곧 시연을 하면서 이 리커버와 테임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미터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미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미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이 바이아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펙터가 걸리고 있다면은 조금 그것들을 줄여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리커버와 테임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소리가 밝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그런 표시가 나오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전체적인 이펙터를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들어오는 시그널 어떻게 마스킹을 없애고 마스킹 하는 것도 없애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 파라미터를 움직인 다음에 바이패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예제로 들어볼 곡은 일범님의 Tropical Night이라는 곡입니다. 우선 마스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이아스 미터가 내려갔으니 올려주고 난 잠에도 깬 듯이 흐릿한 별도 좋아 해 그리고 화려한 빛을 내는 서울 밤도 이 지금이 몇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해가 졌을 때 더 뜨거운 별대야 전부 내 스타일이지 센티하면서도 섹시한 게 온통의 서른 밤에 따뜻한 종구색 필터가 쉬워져 깨 있잖아 나는 택시 타고 갈래 내일 아침에 자리를 옮기자요 앞에 자 원래 이런 파라미터를 움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귀로 듣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일단 리커버를 많이 올려보고 테임을 많이 올려보고 그리고 또 바이오스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저런 사운드를 만드는 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쭉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brightness 미터가 많이 올라갔죠? brighten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바이패스 해볼게요. 무언가 주파수적 마스킹으로 가려졌던 그루브가 다시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이엔드가 좀 센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이엔드를 프로세싱하지 않는 파라미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전부 내 스타일이지 센티하면서도 섹시한 게 온톤의 서른 밤에 따뜻한 종구색 필터가 쉬워져
마찬가지로 초저역대도 건드리지 않아 볼게요. 자리를 옮기자요 앞에 분위기 좋은데 넌 어쩌면 코너 속에 놓여. 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좀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 미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미터를 보면서 리커버를 올려보고 오케이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테임을 올려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한 다음에 그걸 적당히 섞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이 나왔을 때 이 미터링을 보면서 바이아스를 움직여가지고 소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하이엔드나 로우엔드가 너무 많거나 적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두 개의 프리퀀시 미터를 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초저역대나 그리고 제일 하이엔드를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은 되게 멋있는 사운드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되게 흥미롭죠? 자 이번에는 다른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더 이 EQ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타 사운드가 조금 많은 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곡은 프로토버스의 Final Frame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진짜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마스킹 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사운드가 확 시원하게 나오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 하이가 조금 밝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진작에 믹싱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해보고 들어보고 심벌 소리가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죠? 하이엔드 프로세싱을 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플러긴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한 가지 프로세싱을 많이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 미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루포스만 이 미터인데요 이걸 제가 바이애스로 다시 회복을 해줘가지고 가운데를 도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의 귀를 믿는다기보다는 약간 미터링을 믿는 그런 느낌인데 그랬을 때 이 미터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소리가 이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테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마스킹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수도 있겠고 반대적으로 테임을 조금만 쓰고 반대로 리커버를 많이 해준 다음에 이번에 미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바이아스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가운데를 만들어주고 그럼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이엔드 미터가 좀 밝게 간다 그런 식으로 브라이트를 줄여주든지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가 굉장히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있죠. 약간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엔드를 이렇게 싹 해줘서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EQ를 안 먹게 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EQ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좋은 오디오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보다는 본인의 귀를 믿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작업자분들이 빨리빨리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으실 때 하나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EQ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이소톱 같은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하지만 역시 너무 이런 사운드들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션에 직접 사용해보시면서 데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